대구에서 남구가 특히 개발이 더딘 이유는 미군 무대가 있어 고도 제한 등의 이유로 개발이 더뎠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남구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과 교통의 호재 등으로 지금 현재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브리핑을 발표하게 된 네오비 87기 시조 김수진입니다. 우선 저희 남구의 전체적인 개요와 남구의 개발 호재 그리고 매물 소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남구 봉덕동의 지역 브리핑을 준비하였는데요. 대구 남구는 전통적인 부촌의 상징이었으나 현재 노후 아파트와 노후 주택이 밀집하고 있고 생활 기반 시설이 다소 낙후되어 있어 현재 대구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곳입니다. 대구에서 남구가 특히 개발이 더딘 이유는 미군 무대가 있어 고도 제한 등의 이유로 개발이 더뎠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남구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과 교통의 호재 등으로 지금 현재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 전체에서 남구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대구 전체의 면적은 883.52제곱킬로미터이며 남구는 17.43제곱킬로미터로 대구에서 세 번째로 작은 구입니다. 대구 전체 면적의 남구가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위치를 보시면 수성구와 달서구, 그리고 최근 핫한 중구와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남구가 개발이 되면 입지적인 면에서 다른 구와 다르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인구수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대구 10년간의 인구수를 비교한 표입니다. 대구는 전체에 9만 4천여 명 정도가 감소되었는데요. 그중 서구와 남구가 인구 감소가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서구는 평리 뉴타운의 재개발로 인한 이주 인구가 많으며 남구 역시 재개발로 인한 이주 인구가 많은 이유입니다. 다음 공동주택의 분포도입니다. 파란색이 진한 곳이 공동주택이 많은 곳이며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남구가 제일 연한 색으로 공동주택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주택의 분포도입니다. 이 표는 빨간색이 진할수록 노후주택이 많다는 것인데요. 남구가 제일 진한 색을 보이며 노후주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남구는 공동주택 비율이 낮으며 노후주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대구시 전체의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입니다. 대구 전체의 주택 중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은 18.1%인데 반해 남구는 남구 전체의 주택 중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이 44.8%로 대구에서 가장 높은 노후주택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두집중한 집이 노후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대구에서 추진 중인 정비구역이 추진 중인 곳에서 남구가 30개의 정비구역을 추진 중이며 8개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대구 전체에서 남구의 공동주택 비율과 노후주택 비율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남구의 재개발, 재건축이 시급해 보이며 다른 구와 다르게 개발 속도가 또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대구 남구 전체의 재개발, 재건축 현황도입니다. 남구는 총 3개의 동으로 되어 있으며, 왼쪽이 대명동, 위쪽이 이촌동, 아래쪽이 봉덕동입니다. 이 현황도를 보시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어디가 가장 많아 보이십니까? 위치적으로 수성구와 가까이 있는 봉덕동이 남구 면적 대비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많습니다. 봉덕동이 위치적으로 신천과 가까우며 앞산을 이용하기 좋고 수성구와 가장 밀접한 동으로 남구가 개발이 되면 인구의 이동과 대구의 부촌의 상징이었던 봉덕동이 남구에서 제일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다음 남구의 개발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 트램의 개발 호재와 미군 부대 캠프워커 일부인 헬기장 부지가 반환이 결정되어 헬기장 동편 활주로가 대구 3차 순환도로와 연결될 예정입니다. 헬기장 부지는 대구에서 가장 큰 대표 도서관이
공원과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군부대 캠퍼커 서편 활주로도 반환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미군부대 캠퍼커 헬기장 부지에 들어설 대구 대표 도서관입니다. 대구 대표 도서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평화공원과 함께 대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부지는 토양 정화 작업을 시작하여 올 10월에 도서관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로 막혔던 3차 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대구 전역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반환되는 헬기장 인근에는 최근 고도 제한의 규제가 해제되어 최근 49층의 주상 복합이 분양을 완료하였고 더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 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3차 순환도로를 따라 대구 도시철도 4호선 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금동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미군부대 캠퍼커 서편 활주로와 동편 활주로로 연결되며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이 봉독동을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봉독동 주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봉독동 일대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표님들 어떠신가요? 봉독동의 미래 가치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미래 가치가 높은 봉독동에 최근 한창 입주 중인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앞산 비스타 동원입니다. 동원 개발이 대구의 첫 선을 보인 곳이 남구 봉독동인데요. 부산에서는 일군 업체인데 대구에서 화성이나 우방보다도 시공 능력이 높은데 대구에서는 사실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대구역 인근에 동대구 비스타 동원 1차와 2차가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개해드릴 앞산 비스타 동원은 시기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단지인데요. 앞산 비스타 동원이 입주 3개월 전에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에 앞서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되면서 최근 한창 입주 중인 시기에 조금 운이 나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좋은 매물을 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봉독동의 미래 가치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산 비스타 동원의 단지 정보입니다. 총 431세대이며 임대주택 24세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향, 동향, 남서향의 배치로 총 5개의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독초등학교를 도보 7분으로 통학할 수 있으며 단지 정문 앞에 기존의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은행이나 마트 등 상가 이용이 편리하고 앞산공원, 대학병원, 신천대로 그리고 앞산 순환도로 등 다소 생활 환경이 매우 우수한 단지입니다. 인근 신축 아파트 실거래 신고가입니다. 앞산 영무에 다음 33평 15층 6억 7천, 봉덕 화성파크 드림 33평이 6억, 그리고 앞산 영무회담 25평 4억 6,970만 원, 봉덕 화성파크 27평이 4억 7천만 원에 실거래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남구의 지역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